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깨비랑 오늘 사슴벌레 바로 우리 톱사슴벌레를 채집하러 왔습니다. 야삐! 야삐! 오늘 저희가 톱사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깨비랑 콜라보 채집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한마디 오늘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역시 가시죠. 가시죠. 진짜? 그냥 무조건 뽑히는 거. 아. 거의 흔들리는 거.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무를 찾을 건데 보통 애사슴벌레나 톱사슴벌레, 애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는요, 자 여기 보이세요? 나무가 쌓여 있죠. 자, 우와 이 친구들 보세요. 와 장난 아닌데? 이거 보면은 이게 균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양질의 나무들이에요. 지금 다 죽고 썩은 나무들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썩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에서 애사슴벌레가 많이 잡힙니다. 애사슴벌레가 많이 잡히고 톱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썩은 바로 이런 밑둥, 뿌리가 있는 부분 밑둥에서 많이 잡히는데 지금 깨비랑 저랑 그 밑둥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애사슴벌레는 사실 잡으려면 100마리고 500마리고 잡는 건 진짜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이제 톱사슴벌레, 뿌리 많이 휘어있는 이 톱사슴벌레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비주얼이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야 이게 필리핀보다 훨씬 많겠는데. 우와 구름버섯이다. 우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구름버섯이에요. 야 이게 왕사슴벌레가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인데 이거를 이제 약재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죠. 여기 엄청 많네. 신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게 밑둥입니다. 자 이런 게 밑둥이에요. 요거는 하늘소가 먹고 나간 흔적 같고 이런 것이 밑둥인데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근데 이건 너무 딱딱합니다. 좀 말랑말랑한 거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와 밀리피드다. 오 야 우리나라 밀리피드. 오 짱코. 야 우와 저 우리나라 밀리피드 치고는 엄청 크네요. 이 친구 이거 보세요. 야 우와 야 짱코 이거 보세요. 야삐.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찾은 밑둥인데 지금 여기가 가파르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파기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보면은 뿌리에 이제 시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금 위쪽에서 애벌레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애벌레 머리가 있는데 주황 색깔로 보이시죠? 지금 애벌레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여기가 밑둥으로 봤을 때는 톱사슴벌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작업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우와 뽑혔다. 오 여기 있다. 오 자 여러분들 이야 우와 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오 잡았죠? 이야 톱사슴벌레 암컷이다. 이야 톱사슴벌레 암컷. 이렇게 머리가 이제 주황색깔로 이렇게 진한 친구들이 보통 톱사입니다. 그리고 뿌리 쪽에서 잡힌 게 톱사입니다. 보통. 야삐. 야 이거 밀리패드 진짜 큰데 밀리패드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구경, 구경. 오, 시큼 많다. 오, 나왔다, 나왔다. 야, 애벌레 나왔습니다. 오, 자, 1형, 톱사 1형 나왔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뿌리 쪽 연결된 부분에서 유충이 한 마리 나왔는데, 이야, 수컷이에요, 수컷. 톱사슴벌레 수컷인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이야, 와, 여기 이런 데서 엄청 딱딱한 부분에서 나오네요. 자, 좋아요. 지금 작업은 이 정도. 크,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뽑으려고. 뽑을 겁니다. 이걸 뽑아야 아래쪽에서 성충이 나와요. 힘들지만은 한두 시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야. 오, 다우리아다. 오, 그 유충 보면 다우리아인 게 딱 티가 나는데, 장풍디 똥이? 우와, 다우리아 유충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냥 풍뎅이 똥인가? 저 풍뎅이? 그런가? 우와, 이거 다우리아예요. 다우리아, 다우리아. 이야. 얘네 우리 또 나가는 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클라스를 보여주시죠. 아니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빠져 나간 것 같아. 어, 여기 시크님 있네. 어, 여기 성충 있다.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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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오, 넓적이. 오. 나왔구나. 나 못 봤어. 야, 넓적이. 야삐. 이야, 깨미가 여기 체질 파는 나무인데 넓적이 성충까지 나왔어요. 역시 클라스. 클라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 점검인데 지금 한 30마리? 한 3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성충은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나왔지만 애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오호. 우와! 자, 여러분들! 짜란! 톱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 깨비랑 진짜 엄청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눈물에 겹네요. 크. 이야, 멋있다. 이게 가을에 보는 이 톱사슴벌레. 이야. 감탄사밖에 안 나오죠? 진짜 멋있습니다. 야삐! 야삐! 이야, 톱사. 자, 여러분들, 지금 유충이 지금 삽질하다 나와서 영상은 못 찍었는데 유충이 여기 있었어요. 맨들맨들한 부분 여기서 나왔어요. 나이스! 한손 삽질! 아이, 삽 너무 무거워. 한 손으로는 삽이 안 되겠다. 도끼로 이런 식으로 이런데 어느 정도 땅을 팠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벽면에서 톱사슴벌레 번데기방이 나오고 아까처럼 톱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는 삽질하다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왜냐면 잡히는 게 지금 클라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근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제 거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따라 하시다가 굉장히 다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게 되면은 부모님이나 좀 힘센 형님들이랑 형들이랑 같이 동행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길 이제 길 같은 거 조금 잘 숙제해 주셨다가 가세요. 아시겠죠? 자, 아우, 힘드네요 진짜. 이게 체집이 이게 보는 것만 쉽지 이게 막상 하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야, 이게 다 시큰이에요. 이게 다 시큰입니다. 이게 먹은 게. 자, 그래도 힘들지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또 있다. 야, 역시 뿌리 쪽이. 오, 유충들이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나이스. 톱사슴벌레 유충.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준비를 다 해서 한번 발로 차서 뽑아볼게요. 우와, 뽑힌다. 네? 오. 야. 대박이다. 오. 야, 벌써 유충 구멍이 있어. 아, 지금 깨비도 인정했어요. 여기 딱 보자마자. 야, 성충이 쏟아질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저기에서 흡충기로 자꾸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개미를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데 소리가 그 헤어드라이기 있죠? 그 소리가 나고 있어요. 와, 여왕개미를 못 찾았어요. 여왕개미가 왜 안 나오지? 아, 여왕개미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우와, 저기 보시면은, 오! 여기 구멍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오! 자, 이거를 우선 유충 채집을 우선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